진의 풍력이 만시라니 수소수유라. 티끌을 먹으면 낙엽이 떨어져서 집에 가득하니 수소수유라. 낙엽은 쓸면 쓸수록 자꾸 떨어진다. 연불과 폐소는 이희현어불소야라. 피지를 하면은 자꾸 떨어지는 낙엽을 그래도 자꾸 쓸어서 모으는 것은 안 쓸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 나아서 그런 것인가? 약 본무 일물이면 우화 가은이지요. 만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면은 낙엽을 쓸든지 쓸지 않든지 거기에는 쓸고 안 쓰는 병이 붙지를 않는다. 염곤천창 호불경이여. 여름에 쳐놓던 발은 말아서 올린 채로 구멍 뚫린 창문은 바르지 않는 채로 살인문은 빗장을 채우지 않는 채로 급진 풍염이 임종행이라. 노스님 톡을 앞마당 뒤망에는 문틈 사이로 낙엽이 종대로 행대로 바람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한다. 유인 수조 수의료 지힘 상전에 유월 명이로다나 스님은 낙엽을 쓸다 지쳐서 낙엽 속에 묻혀서 선정삼매의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그 노스님의 선정에 들어있는 그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고 비어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 다 끊어져서 그 수면삼매에 빠져있는 노스님을 누가 깨울 것인가? 유친 상전의 유월명이라. 동산의 달이 떠서 졸고 있는 선정에 들어있는 그 노스님 대머리 이마에 달빛이 비치니까 그때서 노스님은 선정에 깨어난다. 이건 화음의 세계의 시를 동파 선생이 읊은 것입니다.
도량에 낙엽이 쌓입니다. 쓸수록 자꾸 낙엽이 떨어집니다. 쓸다가 노스님은 지쳐서 낙엽에 파묻혀서 잠이 들고 선정에 들었습니다. 동산에 달이 떠서 선정에 든 노스님 이마에 비치니까 그때 노스님은 선정에서 깨어났다. 이런 맑은 선신은 공을 들이고 깨달아서 본래 우리 청정한 본래 법신자를 깨달아서 염농을 하고 음미를 하고 바로 우리의 살림살이가 그거란 걸 깨달아야 되는데 공부가 준비가 안 되면은 이런 선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불교는 믿어가지고는 양이 안 찹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동산 노스님은 봄, 여름, 겨울, 가을 아침 청소하는데 선봉장을 쓰십니다. 제가 13살에 범어사 왔을 때 그 어른은 황금 가사를 입으시고 아침 저녁 예불을 절대 빠지지 않으시고 각단 예불을 절대 빠지지 않으시고 그렇게 예불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는 그 어른의 흩날리는 장삼자락만 눈에 보이지 노스님은 걸어 다니시는지 축지법을 하시는지 그게 안 보이더라. 빗자락을 드시고 겨울에는 깜깜한 아침 해가 뜨기는 아직 이르렀는데 축을 잡수시고 빗자락 들고 선봉장을 쓰셔가지고 대중이 따라가는데 빗자락 쓰시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 빗자락은 빗자락 자국이 보이는데 노스님은 손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빗자락 자국이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무심의 삼매에서 비어있는 진리의 실천을 빗자락 끝에 조화를 이루어서 쓰시는 건지 안 쓰시는 건지 흔적이 없다. 중령이 소개에 진불등이라 달이 뜨고 밤바람이 불어서 뜰하게 대나무 그림자가 밤바람에 뜨락을 쓰는데 진불동이라 티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서 아공 법공을 통해서 일체가 다 공한 자리에 안주하지를 않으면 이 자연과 내 마음이 한 모습이 돼서 그렇게 음악의 리듬으로 곡을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동산 노스님의 빗자락은 지금도 우리 범어사에 그 미풍이, 그 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산 노스님은 우리 금정산에 청풍명월입니다. 금정산의 달은 화암의 도량인 이 범어사는 성지 도량이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달밤에 나가서 그림자를 밟고 거리면은 금정산에 걸린 달이 대웅전에 내려와서 대웅전 위에 배열을 해요. 손으로 잡을 것만 같아요. 은하수에 모욕을 하는 별빛은 너무 밝고 또렷해서 이런 달을 북문에 오르면은 갈대 억새꽃이 가을바람에 휘날리는 바람에 흔들리고 춤을 춥니다. 우리 동산 노시님께서는 금정산에 갈려있는 밝은 달 가을에 갈대 억새꽃을 스쳐서 흔들리는 청풍 맑은 바람 금정산의 밝은 달 맑은 청풍을 골망에 집어넣으시고 저 남포동으로 저 자갈치 시장으로 온천장으로 금정산의 청풍명을 모든 사람에게 고향을 올리고 그걸 또 팔기도 하고 우리 동산 노스님은 금정산의 청풍명어를 골망에 넣으시고 부산 시가지를 청풍명을 금정산의 청풍명어는 임자가 없습니다. 내가 청풍명어를 내 거라고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금정산에 스치는 맑은 바람은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돼. 금정산 맑은 바람을 바라보고 금정산 청풍을 옷자락에 흔들다고 해서 누가 세금 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정산 청풍명을 바라보면은 내가 달이 되고 내가 맑은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동산 노시면 걸망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남포동 자갈치 시장 온천장 그래서 이 선문을 활짝 열리신 겁니다. 큰 스님은 옆에서 모시면은 존경심이 안 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존경심이 난다 그래요. 저는 우리 노시님이 동산 스님 사제인 고봉 노시님인데 시봉을 내가 한 10년 했는데 똥오짐도 나하고 다 똑같이 싸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몸은 또 술을 잡서 그래서 아, 저 영감은 별 볼일 없는 영감이구나. 그래서 도망가기를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동산 노시면 법무사 와서 13살 때, 17대 이렇게 살아도 우리 고봉 노스님은 자기는 주지고 고봉 노스님은 강주니까 사형사제니까 그렇게 의의가 좋은지 그건 모르지만 엄청 술 잡수는 고봉 노스님을 챙기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법무사가 개조가 됐지만 옛날 동산노심 방은 청풍당인데 그 옆에 부엌 사이를 두고 행자실이 있어요. 그 행자실에서 동산노심 부르든지 시봉하는 선과스님 부르다 하면은 어린 나이에 쫓아가는데 겨울이 지금 화장실은 청풍당 옛날에는 대나무 밭 속에 숨어 있었어요. 겨울에 노시님이
화장실에 갔는데 뒷문 칠 물을 갖다 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병에 물을 딥혀서 갖다 드렸는데, 아, 변소에 나오셔가지고 저 어린 13살 먹자 귀싸댕이를 어른이 따구를 때리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데 전혀 모르겠고. 아마 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항문을 뒤신가 봐. 따귀를 때리는데 무슨 말인 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제 고향은 저 차만이 난 보성인데 어린 나이에 전라도 말만 하다 이어가니까 경상도 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한동안 제가 벙어리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따구가 그 아픈 매운 손맛이 6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것 맞고 이렇게 속태 안 하고 중노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화엄법회 입제 때 오면서 동산 노심 생각을 하니까 60년 전 귀싸댕이 맞는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어쩌녁에 뭐야 나도 화엄경도 보고 선시도 보고 영감 뭐라 그러면 이제 대꾸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60년 전 따귀를 내가 한번 영감한테 돌려줘. 그런 생각을 내가 살짝 가졌는데, 아, 동산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57, 8년 전에 동산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이놈, 나는 너를 때려도 너는 나를 못 때려. 아, 그 소리에 또 주눅이 또 들었어요. 노심만 생각하면 확실히 어렸을 때 그 향수, 간절함, 그리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노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노심이 뭐 앞에만 서면 왜 적어지고 노심 등뒤에 서면 왜 젖어드는가. 그런 딱이 맞는 그런 공덕으로 이렇게 노스님 흉내를 노스님 얼굴이 청풍명월인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 흉내를 제가 내니까 가짜인데도 조금 냄새가 나지요? 예? 네? 어차피 가짜예요. 가짜는 따로 존재하지를 안 해.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는 거야. 근데 진짜를 흉내내기 위해서는 가짜가 더 화려해 보여야 물건이 잘 팔리잖아. 응?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법신의 주불이지만 천백억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비로자나불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잘 보다 보면 진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노심이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 그리움, 간절함. 절에서는 우리 같이 어려서 와가지고 노심한테 두드러 맞아서 키도 이렇게 안 크고 이렇게 토정 얼굴을 이렇게 살아야 이 산중 지키고 사는 거예요. 요즘 대학 나온 내 제자들 이렇게 보면 진심이 그렇질 않아. 잔소리도 못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오늘 법무사 오니까 그 길거리에 노란 은행잎이 물이 들어서 바람에 흔들리고 떨어지는데 그 노스님의 황금 가사 자락이 생각이 나요. 예. 옛날 기억했던 시가 있습니다.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노스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렇게 가오리다. 호수에 안개 끼어 자욱한 밤에 말없이 채를 넘는 초승달처럼 임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가오리다.
봄하늘 아래 포근히 풀린 봄하늘 아래 구비구비 하늘가에 흐르는 봄물처럼 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그렇게 가오리다. 파란 하늘에 백구가 날고 이른 봄 잔디밭에 스멀스멀 스며드는 햇살처럼 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가오리다. 거기 신석정신인데 우리가 노심을 뵈려면 준비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뭐하고 노스님의 선사상을 노스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렇게 알아서 그 어른을 부처님을 친근하려면 내 자신이 준비가 돼 있어. 그런 깨끗하고 수행의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으면은 아침 저녁 노스님을 모시고 아침 저녁 부처님을 모신다 그래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60년 후에 2500년 뒤라도 금강경 공부를 해서 아상인상 중생을 다 내버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깨달았도 깨달았다는 흔적 자체가 지워지고 없을 때 텅 뒤에 있는 부처님 모습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뵙고 얘기를 그래서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어서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동산 노스님의 얼굴이 청풍명월이라고 하니까 동산 노스님 얼굴 청풍명월을 밖에서 찾으면 안 돼. 내 자신이 청풍명월이란 걸 알아야 돼. 불교는 밖에서 찾으면 안 돼. 스님이 법문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슴에 확 다 깨닫고 자기 자신의 청풍명월을 본지풍강을 부처님아 동산노심이나 똑같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 앉아있는 자보구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면 이게 불교야.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공부를 해서 마음이 밝고 지혜를 얻어서 보살의 실천을 해야지 부모 노릇도 하고 정치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국회 온다고 대통령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집착해서 탐진치 아집으로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지혜가 밝아야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데 이 공부를 안 하니까 사람 볼 줄 아는 눈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저렇게 시끄럽습니다. 저렇게 시끄러워요. 네.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야 대통령, 국회의원, 지도자, 사회생활, 부모 노릇도 예. 이게 우리 화엄의 세계, 우리 진여의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를 범어사 와서 깨닫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부 무슨 신에 의지해가지고 신한테 가면 다 해결해준다. 신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부처님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동산노심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청풍명월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주인공.
서양에는 그런 불교의 진리가 없으니까 지신이 최고라고, 다른 사람은 전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제가 범어사에 와서 7년 동안 있으면서 탁구에 미쳐가지고 50대 초반에 하루에 6,000번씩 스윙을 하는 게 목사자 다 잡으려고 탁구를 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안 되는데 또 자꾸 이렇게 정리해서. 순천에 한 목사라고 탁구를 목사 중에서 제일 잘 쳐. 그걸 내가 죽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범어사서 탁구를 많이 쳐가지고 순천 가가지고 제일교회 목사인데 스님을 좋아해. 근데 그날은 마누라를 데리고 왔더라고. 마누라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잡으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50 넘어서 탁구 배운 게 무슨 기본이 있겠어요? 무조건 때리면 되니까. 오, 몰라, 엄마. 큰 거든지 적은 거든지 긴 것이든지, 에,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을 치고 어두운 것이 뭐 어두운 치고 부처가면 부처를 때리고 조사오면 조사를 때리고 막 물체만 보면 그냥 때리는 거야. 이게 총각이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가지고 한 목사하고 탁구를 치는데 마늘 옆에서 6대 빵으로 죽겠어 내가. 얼마나 통쾌무비한지. 그전엔 졌어. 근데 그 부인이 앉아있다 하는 소리가, 왜 사탄하고 마귀하고 탁구를 치고 개박살 나느냐고. 우리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 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다 품어 안는 게 불교야. 응? 다 내 자식이고 세계는 하나, 생명은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 반대면 사탄이고 다 막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강사인데 저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서 한 목사를 끌고 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뒤에다 보고, 아이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마구니 사탄한테는 엄청 약한가 봐. 그렇잖아.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도 총기를 몸에 지니고 다녀요. 흑백이 가려지지 않는 게 미국 문화야. 자기 종교가 최고라 하는 미국 문화이기에. 그게 세계 평화통일에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불교는 흑과 백이 생기지 않아? 모양이 생기기 전에 그때 내 진여자성체를 깨달아서 전부 한 모습으로 지켜놨는 거야. 그 내가 뒤에 한 목사 만나가지고, 아유, 그, 마누라 교양이 아주 업그레이드가 굉장하던데?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더라고. 아주 마누라가 성령이 안 내려가지고, 신나서 신스럽다고 소리해. 법문을 얘기하면 가만히 있고, 요런 소리만 하면 모두 좋다고 하니까 수준을 알겠어, 내가. 그래서 성령이 뭐냐,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이제 뭐 계시를 주고 뭐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아이 하느님이 준 성령은 가짜고 지 마음에 성령이 있는 건데 왜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은 차원이 높아서 우리는 꼭 누가 줘야 준 줄 알지 안 주기 전에 뭐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탁구 쳐가지고 교회에서 밑비가지고 저 변방에 목사로 살아도 그랬어. 우리 금정산 청풍명을 우리 동산 노심의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 이걸 깨닫고 내 자화상으로 만들려면은 부지런히 이제 53선지식 화엄법회 다니셔야 되겠죠. 이 법을 알고 공부를 안 하면 너무 억울해서 안 돼. 생사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 하면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사지가 불편한 걸 어질지 못하는 불인증이라 그래요. 불인증.
그러니까 이런 동산노심에 청풍명월이 살리지를 않고 다 예면하고 너무 세상 사람들이 인요, 가심, 탐진치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인문학적, 도덕적 공부가 안 되니까 돈하고 명예하게 깊숙이 빠지면은 돈에 불인증이 오는 거예요. 돈에 불인증. 불인증, 병신, 중풍이 온단 말이에요. 벼슬아치는 벼슬아치대로 불인증이 걸려 중풍이 걸린단 말이에요. 예. 지금 신문에 방송에 굉장히 이렇게 떠들었는데 우리 불교인이 이 지금 우리 동산도심의 청풍명호를 모든 사람이 깨우쳐주고 이뤄줘서 이거 청와 이것만이 약이고 보약이야. 전부 중풍에 걸려있는 불임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우리 법무사는 의상스님, 원현스님 화음도량입니다. 법성의 원흉 무이상이라 법의 성품이 둥글고 둥글러서 두 모습이 없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에 따라서 모양이 이루어진다. 화음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해. 그 원흉한 생명의 줄기가 사물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서 생명의 줄기가 돼서 그 줄기로 오늘 우리 화엄법회 모두 오신 겁니다. 깨달음의 의식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맑아야 돼. 여기에 글을 많이 남기신 경헌 스님이 계명함에 청규도 짓고 이 우리 법무사의 시도 많이 남겼는데 경헌 스님이 원효대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동산노심이 법문내마다 종종 읊으시고 그러셨어요. 조사인멸이 전개망이라 원효대사가 열반에 들었다가는 것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거 뭐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깨달음으로 정신으로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 공간에 얽매이고 아는 지식, 견문같이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선시가 안 꽂혀. 조사인멸이 전개망이라 조사는 원효조사가 열반에 1300년에 들었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법성을 자리해서 경헌 스님은 오려 스님을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보. 금일 분명 자차대라 금일에 분명히 자차대라 이 원효대사 나하고 대화를 나눴다. 장두의 유한 명여칠이라 원효 스님이 지팽이를 짚고 나왔는데 지팽이에 눈이 하나 있어. 밝기로 말하면 1월보다도 더 밝고 검기로 말하면 7억에 비유할 수 없이 큽니다. 지팽의 눈이 조파 산하 대지래라. 그 지팽이를 원효 스님이 휘두르니까 산하 대지 지구 우주가 전부 지워지고 없어져 가지고 텅 빈 텁신체를 모습을 드러낸다. 동산노스님은 아침 저녁으로 신신명을 외우셨어요. 신신명을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라 믿는 마음이 믿는 것과 마음이 둘이 아니여
둘이 아닌 마음이 바로 신심이야. 원현 스님이 지팡이는 산화되지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모든 모습이 그 지팡이에 지어져 버려. 부모 미생전에 우리 본래 모습, 본래 우리의 본분 자리, 그 본문을 경호 스님이 원효도에 가서 지었는데, 통산도심은 그걸 본문에 많이 하세요. 산화대지가 지워져 버리고, 우리 몸도 마음도 모습도 다 지워져 버려. 다 지워져 버리는데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가벼워서 하늘을 날 것 같지요? 하늘을 날 것 같지요, 이게. 우리는 내 몸뚱이를 내 거라고 해서 딱 들어 앉으면은 요 평수밖에 못 살아. 요 평수밖에. 보고 듣는 대로. 요 평수. 그게 다라고 생각해. 정치인도 그렇고, 에? 부모도 그렇고. 내 마음, 내 몸속에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남의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그렇지만, 원효 스님 집행위에 법성이 원용하다라고 해서 삼다만상을 지어버리는 그 집행위의 지혜의 법문은, 내 마음은 이 내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꽉 차가지고 충만해 있다는. 이건 내 마음이야 라고 깨닫지 못한 중생이 하는 것은 마치 허공을 잘라서 이게 내 거다, 내 거다 하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야. 내 몸뚱이는 지수화풍으로 짜짓기가 돼가지고 얽혀진 주인공이 없어요. 무아해. 그 실체 없는 내 몸뚱이를 머물렀다가 흩어져 버리고 비워져 버리고 사라지면 그 내 몸뚱이를 내 거라고 다 집착했을 때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온 그 여자 누구예요? 그 채. 네. 그래도 어머니가 딸이 있으니까 딸 생각은 하더라고. 그 영리한 머리로 이런 공부에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대통령을 보필을 잘했겠어. 응? 자기 생각이 최고고 다라고 들어앉아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탁하고 집착하고 지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세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얻어지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 허물보다도 남의 허물 파는데 박사가 열 개야. 자기 허물. 예.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었지 전부 그걸 원하고 바라는 거라 이 말이야. 탁하게 사시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맑게, 높게,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생각은 그래도 돈, 명예 보면 그냥 그걸 누가 믿어. 하지만 내가 믿어야지 웃자겠어. 이 범어사는, 천령고찰 범어사는 중국의 지엄선사한 테 가지고 화음학을 배워서 돌아온 우리 의상스님 창건이고, 원효스님하고 의상스님은 형제간으로 이 범어사에서 의상대 원효대가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 동산노스님은 그 원효스님을, 의상스님을 너무 아침 저녁 신심 예배 드리고 보니까 원효대 밑에서 원효스님이 1300년 쓰시던 도장을 주셨다 그래요. 도장을. 그만큼 가까운 겁니다. 그만큼.
그만큼, 예. 석굴암에서 내가 1년 사는데, 아침, 저녁에, 새벽 예불을 가면은, 달이 부처님 머리 위로 넘어가는데, 이 손으로 이렇게 잡을 듯이 가까워지는. 동해바다에 석굴암만 가는 20미, 30미 떨어지는 동해바다지만, 동해바다에 고기가 스쳐가는 지느러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맑고 깨끗한 도량이니까 자연과 더불어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교감을 느낀다. 우리 범어사에 오면은, 예, 분위기가 또 달라요. 범어사의 청풍명을, 예, 더 여러분들 것이고, 여러분들 몫이고, 그게 화엄의 세계예요. 화엄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지를 않고, 화엄경은 부처님 일반도 600년경에 마명용수가 대승보살이 출연을 해서 가지고 화엄의 세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용궁에 가서 용수보살이 화엄경을 가져왔는데, 상본 화엄경은 경전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만들어서 쏟아놓는데 그 가루보다도 더 화엄의 세계가 반대해. 화엄의 세계가 아닌 게 없어. 예. 느검경에는 묘진여성 열애장이라고 우리 마음자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법화경에는 모든 제법의 실상이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금강경에는 아공, 법공, 진공, 묘의를 통해서 해탈해버리니까지 해탈이 되어버리는 21년 동안 불법 부처님의 금강경 사상을 담고 있는데, 이 화엄경에는 이름이 법계성이라고 그랬게요. 법계성. 예, 법계성. 그 법계성이 나무에 가면은 나무가 푸르르고, 그 법계성이 마른 가지에 가면 잎이 돋아나고, 그 법계성이 돌에 가면은 이끼가 피고, 그 법계성이 산에 가면 저렇게 흠성같이 푸르르고, 법계성이 사라진 사람한테는 죽는 시체고 불인증이지 그게. 중본화암경은 10조 9만 5048자라 가지고 방대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용궁에서 가져온 이 화암경은 80화암이라 그래서 합본화암경, 우리 엘리트 공부하는 중심의 어떤 레벨에 맞게끔 되어 있는 이 우리가 보는 화암경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가면 육군사관학교 교재가 있고, 논산훈련소 가면 논산훈련소 교재가 가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교재를 가지고 논산훈련소 사병들에게 가르쳐봐 내별이 안 맞잖아요. 거기는 제일 인천인과계의 교재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 화암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들 교재입니다. 역대 임금들 교재예요. 그래서 이 화엄의 교재를 가지고 신라 통일 전이나 통일 후에 이 우리나라의 이 국보 보물 문화가 전부 화엄의 세계 문체고 화엄의 세계 꽃이에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방광고를 화엄경도 모르고 역사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고 음미하고 생각하는 전체 문화재가 전부 화엄의 문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은, 대라는 말은, 대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체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체를,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투명한 거울인데 때가 끼어가지고 투명한 그 거울에 내 마음을 수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파란 하늘인데 안개가 지고 구름이 끼어져서 파란 하늘을 못 보고 내 마음에 그림자만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름이 아무리 낀다라고 해가지고 파란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유해보자면. 거울이 아무리
착하고 청산하고 때가 끼어도 거울 자체는 투명하고 영롱한 것. 우리 마음이 거울일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이 파란 하늘일 수도 없지만 그렇게 본체는 변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사물을 빌려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란 말은 큰 대자란 말은 내 마음의 법계성이 그 생명이 행변시방 수궁삼재라고 온 우주에 충만돼가지고 막 감싸고 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니까 조금만 이 드란져가지고 이 몸속에 드란져가지고 그 내 마음이 이건 내 거다. 중생심에 장벽이 맥혀져가지고 돈 없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벼슬한 사람은 벼슬의 노예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중생이 딱 그 평수밖에 못 사는 거야. 그 평수를 늙어서 우리 마음의 세계를 밝혀주는 게 화엄경의 큰 대자 뜻이야. 행으로는 온 시방세계 법신이 충만한 법계라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끼어 있어. 한통 속으로 나와. 그래서 화엄경은 툭 트인 세계, 여인 세계, 부처님의 세계, 보살의 세계. 그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법무사 화엄 법회 때 참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본래 목, 본지 풍광을 찾아야 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방, 대방이라는 것은 모양을 얘기하는데 모양을 모양은 뭐냐? 촛대는 뭘로 만들었느냐? 응? 향로는 뭘로 만들었냐? 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쇠는 채고 향로는 모양이요. 향로를 만들어가지고 구에 기도를 하고 향을 피우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고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채상용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광대하고 그렇게 작용이 삼라만상 어디에 탁 끼어서 조화를 이루어오는 그런 이 마음의 법성이 올려간 그 마음을 대방광이라고 하니까 절대의 이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이치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니까. 그게 그게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49년 동안 길에 설법하신 거.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는 부처님 성도하시고 난 뒤에 근기에 안 맞으니까 근기에 안 맞으니까 부처님이 혼자 설하시고 혼자 음미하시고 20일 동안을 침묵을 지키셨는데 부처님 멸하고 난 6세기에 이 화엄학이 발달돼가지고 대승학이 발달돼가지고 이제 인도에는 초조가 마명용수 그러니까 화엄을 실천하는 보살들은 화엄의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인데 화엄의 세계는 부처님 세계인데 부처님이 이 화엄의 세계의 최상령을 직접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수준에 걸맞는 보살들이 부처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화엄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해진 것. 그래서 화엄경은 전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니고 보살들이 설. 보살의 실천을. 그러니까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체가, 본체가, 모양다리가 그 작용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한 생각을 내서 그 한 생각이 이루어지고 한 생각이 실천하는 우리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다방에 가서 커피를 먹는다. 커피를 먹다 보자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만나도 보니까 대화를 나눠가지고 뭐 시를 만나면 시를 쓰고 뭘 만나면 말을 쓰듯이 그게 우리 마음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최상용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깨달아서 수용한 분이 대방광 불화엄경이라. 불은 부처님이
대방광 그 하음의 세계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았어. 우리하고 똑같았어.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대방광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꽃을 심어서 물을 주르고 키운 것이 꽃아자 화자예요.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서 깨달아서 이 우주를 법계성의 무늬로 색깔로 만들어가는 보살의 실천을 장엄한다는 엄자가 된단 말이에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화엄경을 글자 내에 다 실어서 갖췄다 하는 것이 경이야. 그러면은 상본 화엄경은 그렇게 많고 중본 화엄도 그렇게 많고 또 우리가 읽는 합본 화엄은 세조 묘음부터 그래가지고 39품까지 실려가지고 입법계품으로 이렇게 39품 논망교가 되는데 그 진리 내용 자체가 대방광 불화엄경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방광 불화엄경 이 제목만 외워도 그 진리의 법계성이 내가 물을 주고 꽃을 피우고 결과를 맺고 제목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목에 그 뜻이 대방광 불화음경 대방광 불화음경 대방광 불화음경이로다 나무와이미 답을 주역 근께에 보면은 용이 여섯 마리입니다. 용이 여섯 마리입니다. 용이 정치를 해요. 용이 주역은. 그래서 비룡제천이니 용비어천가니 그 용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화엄경을 실천한 화엄보살들은 다 용으로 지칭을 합니다. 용은 신비로 11월달 지뢰복계에 우레가 살아나서 12월달 그 우레가 밖으로 나오고 1월달 우레가 나고 2월달 우레소리가 들리면은 신비한 용이 살아나가지고 또 여름에는 그 용이 먹구름을 내성 병력을 제거하고 피를 쏟아서 만물을 척사시고 성장시켜주고 가을에는 결실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잠용은 잠용이라 그래. 가을에는 용이 연못에 들어가서 내년 봄을 기약해서 잠을 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지 우주의 진리를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운영해서 꽃을 피우고 이루어지는 것이 다 용으로 지칭이 돼. 그러면은 마명보살이나 용수보살이나 다 용이야. 에? 다 용. 그러니까 신라의 오려스님이나 의상스님은 다 용이야. 화엄경을 실천한 화엄보살들은 다 용으로 지칭을 해. 그러니까 석가탑이나 다보탑이나 그거 다 용문이야. 용문이. 그러면은 신라의 제왕들의 교재가 화엄경이야. 화엄경. 화엄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신라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삼국통일을 했지만 백제 사람들이 거시고해서 신라 정치인들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화엄석경을 화엄사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화엄석경을 80화엄을 돌에 새겨가지고 법당을 만들어져 있는 건데 임진왜란한테 그게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돌은 지금 2만 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은 그 많은 화엄경이 일곱 자의 안에 싹 들어있으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을 독송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대방광이란 말은 화엄의 법성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고, 불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고 깨달음의 내용이 그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방광 불함경 그렇게 외워야지. 대방광 불함이라는 안 맞아. 에? 그러니까 대방광은 진리니까 진리는 소중지 법계라고 교학적으로 이렇게 표한단 말이야. 그 진리의 절대자리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실천해서 부처님같이 결과를 얻는 것은 능증지인이라 능이 깨달아가지고 가는 실천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능증지인은 불화암경이고 소중지 법계는 대방광 진리의 법계성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방광 불화암경 대방광 불화암경 이렇게 읽어야지. 대방광 불화암경 뭐 용수보살자 그거 안 돼. 이게 전문적. 대방광 불화암경 대방광 불화암경. 그럼 여러분들 80화음 다 읽은 거예요. 10조그만 5048자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3번 대방광 불화암경 대방광 불화암경. 예. 간포해라면은 문무대왕 음이 있는데 문무대왕 음이 있는데 문무대왕이 죽어오면서 자기 아들 신문왕한테 나는 죽어서 용이 돼가지고 애왕이 쳐들어오면 다 용으로 맞겠다. 뭐야? 태평광불 환경으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쳐들어오면 봉해서 다 물리치겠다. 아, 지구도 평게 잘 살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 그런 외력들도 환경 법문을 하면은 깨닫고 녹아내려가지고, 생명의 실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게 살아가지. 그 사람이 누구 죽이고 살 생각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스님의 상자, 심상 스님이 신라 말에는 일본에 가가지고 화엄 처자가 됩니다. 그래서 화엄 문화가 일본 문화의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건 의상 스님이나 원래 스님이나 용이야. 용. 용으로 표현해. 그리고 군자는 전부 지옥에는 용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용은 신비스럽고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그 모습이 사계절에 문체를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우주 운행을 실천하고 형성해 주는 그런 세계거든. 스님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절에 가서 불공하고 뭐하고 스님 잘하고 그 차원이 아니야. 그래.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내가 지금 논산 훈련병한테 육군사관학교 교재 강의안까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법무사의 큰 스님 법문을 어디 많이 듣고 뭐 해서 내 법문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왔다고 내가 인정을 해 주는 거야. 대방광불 화암경. 근데, 대방광 불화암경. 삼국유사 일연선사가 쓴, 만파십적이라는, 만파십적이라는 피리가 나와요. 삼국유사 일연선사의 만파십적이라는 그런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만파십적이란 말은 만 가지의 파도치는 물결을 다 잠재우게 하는 필이라 그 소리야.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암경 소리를 읽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게 만파식적이란 말이야. 만파식적. 문무대왕이 돌아가시고 신문왕이 가문사를 2년 만에 부모를 위해서 가문사를 지었는데 신문왕 아버지가 돌아가신 2년 후 신문왕 5월 초 하룻날 바다를 지키는 해관이 신문왕한테 와가지고 아니 저 동해바다에 섬이 하나 이렇게 떠내려 와가지고
그 섬 속에 대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침에, 저, 밤에는 섬이 하나고 대나무도 하나인데, 아니, 낮만 되면은 섬도 두 개가 되고 대나무가 두 개가 되는데, 그 희한한 신비스러운 섬이 떠내려가지고 가문사 쪽을 향해서 자꾸 오고 싶어 하는 그 섬이 둥둥 떠다닌다고, 신부남한테 해관, 박숙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왕이 점을 잘 치는 일관 김춘질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점을 쳐보라고 하니까 점이 아주 상스러운 점이라, 아, 돌아가신 선왕께서 대왕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영과 육의 갈림길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그 상스러운 기운을 놔둔다고 삼국전사에 그렇게 나와, 만파식적에. 그러면은 직접 가서 그 섬에 가서 얘기를 나누시면은 아마 돌아가신 대왕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쓰면은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전쟁이라든가 흉년이라든가 살생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초엿새날 가문사에서 자고 그 섬에 가서 그 확인하기 위해서 가문사 가서 이튿날 자는데 일주일 비가 내려가지고 사방이 어둠껌껌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16날 날이 드린 거에서 지금 이견정에 강포 앞바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섬에 대나무가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그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게 용이 하나 타 있어, 용. 그 용은 뭐냐면 환경을 공부하는 스님이야. 환경을 공부하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용수나 마맹이나 다 환경을 실천하는 보살들을 용으로 표현해. 용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종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신문왕한테 까만 옥대로 선물을 준단 말이야, 신문왕한테. 그래서 신문왕이 선물을 받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용한테 신문왕이 물어. 아니 이 섬이 밤에는 하나가 되고 낮에는 두 개가 되고 이 대나무가 밤에는 하나가 되고 낮에는 두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 무슨 의미냐? 그렇게 물으니까 용이 얘기를 해. 예. 독장은 불난명이다.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납니다. 손바닥 하나 가지고 소리가 안 나지? 두들겨 쳐야 소리가 나. 소리가 나. 두들겨 쳐야지. 네. 마치 한 손으로 때리면은 소리가 안 나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쳐야 소리가 납니다. 이 대나무는 원래 두 개를 딱해서 딱딱 썰어야 대나무가 소리가 나지.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되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그런 신비스러운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 소리로 대왕께서 천하를 다스리라고 하는 상스러운 무가지봅니다. 이 대나무가. 이 대나무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부르면은 천하가 천하가 화평하고 외적도 들어오지도 않고 병도 없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신비하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맡았는데 또 용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예, 바다에 큰 용이 되셨습니다.
영은 화엄경을 실천하는 화엄보살이요. 근데 삼국유사를 잘 봐야 되는데 설화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니까 큰 뜻이 없는 거예요. 예, 만파식적이 그런 뜻에서 나온 것들이요. 그게 이치가 화엄세계를 그리는 노래하는 그런 만파식적인데, 그리고 선원께서는 돌아가셔가지고 이 동해바다에 큰 용이 되셨습니다. 죽어도 화엄보살로 화엄경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은 33천 하늘에 가가지고 천신이 됐는데 지금 내려와가지고 선왕하고 문무대왕하고 같이 계시는데 두 어른이 힘을 합해서 정성으로 이 무가대보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대왕에게 바치는 분부가 있어서 내가 대나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는 전부 부모의 효가 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분왕이 이제 감사하다고 상을 주고 그 대나무를 꺾어서 가지고 지금 기림사 쪽이 이렇게 신라의 왕의 길로 이렇게 가는 길인데 그게 왕의 길이에요. 요즘은 거기에 점심때 거기서 점심을 먹는데 소문태자가 축하한다고 인사와가지고 이렇게 저 신문왕의 자기 부왕을 이렇게 보니까 흑대 성물 까만 옷 흑대 속에 용이 살아있는 거야. 용이. 아니 아버지 그 찬 흑대가 그 용입니다. 용입니다. 찬 흑대가 용이라고. 아니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점심을 먹다가 기림사 골짜기 개봉군에 그 혁대 속에 좌측에 두 번째 군역을 띄어서 이렇게 개봉군에 담그니까 용이 돼가지고 성천을 해가지고 나는데 그게 지금 용량폭포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왕광굴 화엄경은 대왕이 혁대에 딱 띄고 정치를 그렇게 하라는 소리야. 에? 그러니까 옛날에 선비들은 서신이라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하고 하는 좋은 단어들은 협대에 써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애우고 읽어. 그러니까 협대는 대방광불 화엄경이야. 그게 대방광불 화엄경. 여러분들도 협대에 대방광불 화엄경을 써야 돼. 네. 신문왕이 궁에 와가지고 피리를 만듭니다. 피리를 만들어서 그 피리를 부는데 외적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나라가 태평스럽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잃어버렸던 장수들 부회랑까지 죽었다고 인정받은 죽었다고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되돌아와. 그래서 만파식적을 신라 1호 국보로 지정을 했어요. 그 국보를 이제 날리고 무슨 질병이 불 때면 만파식적을 부는 거예요. 그게 국보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월성 천전 창고에다가 집어넣었다는데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할 판이야 지금. 에, 그게 그 뭐냐 하면 화엄경이야. 화엄경을 퉁소에 시켜서 애우고 부르면은 나라 정치고 법성이 열릉 무이상 법계선이 우주에 충만해가지고 상서로운 기억만 나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입제 법문을 하게 되는데 대방광불 화엄경 얘기 또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피리로 노래를 불러서 협대에 차고 임금들이 정치하는 대신들이 정치를 하는데 교재, 과목, 실천. 네. 그래서 신라의 이 문화고 화합 문화가 이렇게 우리 때까지 이렇게 꽃피고 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방광고로 환경 모르고 역사 공부를 모르니까 저렇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갈팡질팡 갈팡질팡 갈팡. 응?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내가 서울 법회 때 가니까 지진에 다리가 안 생기느냐고 모두 묻더라고. 지진은요 우리 마음의 지진이 더 무서워요. 우리 마음의 지진이 응?
지진이 일어나면 화환경을 해보면 내 몸이 털보다 더 가벼우니까 상처를 받지를 않아. 몸이 무거워야 지진 속에 파묻히고 죽든지 뭐 어쩌든지 하지. 일본 사람들은 사쿠라지마 그거 보면 지금도 뭐 불화산이 터져가지고 모래가루가 그렇게 날려가지고 집에까지 오더라. 아무 두려움이 없어. 화합은 세계를 알아서 깨치고 실천하니까 그렇게 몸이 가벼워. 우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것 보면 배가 터져라고 먹지만 일본 사람은 조금 먹잖아요. 그게 다 환경에서 오는 입지라니까. 그래서 오늘 화합 입지 법문을 우리 또 주의심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하고 뭐 내 본사하고 의뢰의 또 우리 주의심이 또 다른 법회도 제가 해주고 할 건데 입제 법회는 우리 동산 노심의 금정산의 청풍명월 대방광굴 화환경 만파식적 여러분들께 만파식적을 오늘 주심한테 얘기해가지고 PD를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야 돼. 그리고 그리고 우리 동산노심 금정산 청풍명월은 덤으로 제가 보재기 쌓아드릴 테니까 에, 그것도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팔자를 딱 고쳐. 이게 세계 평화토리고 우리 행복의 길이야 이게. 자 동산노심의 청풍명월 들어봐. 또 따라서 해봐. 크게 해야지 그렇게 적어. 청풍명월이잖아 이게 다 우리 불자 식구야. 대방광 불안경. 대방광 불안경. 만파식적. 만파식적. 형띠까지 다 차고. 그래서 집안에 가서 살면은 건강하고 우주적인 법계 삼성이 세계 평화 이걸로 우리 법원사. 이 세 가지를 이루어져야 돼. 화환경 법회는 우리 무비스님의 화환경 대가니까 나무는 애증의 갈등이 많아요. 원래 같이 자라가지고 대가니까 그 스님도 법문 듣고 또 뭐 이해해서 꼭 이번 화환 법회는 뭐가 사주팔자가 고쳐든지 뭐 해가지고 열심히 반자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꼭 그렇게요. 석경의 기승은 산영에 한데 연산별로는 우선 편이로다 나 무한히 타불 동산노심에 청풍명을 장사하다가 해가 저물면은 산 그림자를 뒤에 두고 금정산 포모사에 올라오시는 모습. 저 천연노을에 흰 백로가 꾸벅꾸벅 조는데 금정산에 소나기가 스쳐 지나간다. 오늘 법회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